1920년 4월 26일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베어드 강당. 할로 셰플리와 히버 커티스 간의 세기의 대논쟁. Great Debate.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 은하 내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안드로메다 성운과 다른 나선 성운들은 모두 우리 은하 내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곧 우주 전체입니다. 아닙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 은하 밖에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크다고요. 관측 결과 안드로메다 성운은 지구로부터 9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 따라서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밖에 있어요. 이제 안드로메다 성운이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허블은 셰플리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결과를 알렸다. 이 편지가 내 우주를 파괴했습니다. 셰플리 커티스 대논쟁의 버금가는 21세기 최대의 우주적 이슈이자 현대 우주론의 초석 중 하나인 다크 에너지,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 시뮬레이션 수행, 표준 우주론 진영의 박창범 교수, 암흑 에너지는 당연히 존재한다, 표준 우주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장, 이영욱 교수가 이끄는 연세대 연구팀의 연세 모델, 암흑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To be or not to be. 박창범 대 이영욱. 뜨거운 암흑 에너지 논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